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예쁘고 몸매 좋고 착한 여자는 빼고 얘기할게요. 예쁘면 끝. 그냥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쁨. 이런 소리 할 지능 낮은 분들은 지금 나가주세요. 모두의 지인. 제가 예전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라는 영상에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예쁜 여자의 외모와 몸매 그리고 분위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남자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난 아닌데 제 남친은 아니던데요 하지 마시고 대부분 좋아한다고요. 시작할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행동. 첫 번째, 잘 먹는 여자. 정말 개걸스럽게 쳐 먹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면 잘 먹는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먹기 힘든 그런 특이한 음식 말고 일반적으로 다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깨작깨작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지 않고 내가 사준 음식을 맛있다 하면서 나와 맛있게 먹어주고 잘 먹었습니다 하는 모습 당연히 예뻐 보이겠죠. 맛있게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밥 잘 먹는 딸 보는 것 마냥 좋아합니다. 과하게 먹어서 비만인 게 아니라면 잘 먹는 건 좋은 거니까 여자분들 일부러 내숭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프로페셔널한 여자. 남자도 일 잘하는 여자 좋아합니다. 멋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여자들이 내 남자의 일 잘하는 모습을 볼 때 하트 뿅뿅이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띠거나 자기 일에 빠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여자가 섹시해 보이죠. 단 너무 일에 치여 씻지도 꾸미지도 않고 전혀 여자로서의 매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심각한 워커홀릭이 되어 남자를 너무 뒷전으로 두면 그건 안 돼요. 바쁜 남친을 둔 여자보다 바쁜 여친을 둔 남자가 더 주눅들 수 있습니다. 일할 때 빡! 멋있게 섹시하게 일하고 그 외엔 남자친구도 귀여워해 줍시다. 세 번째, 솔직한 여자. 대부분의 여자는 솔직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면서 남자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건 또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애매하고 은근한 표현들로 남자를 미치게 하죠.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공감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느낄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애초에 남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11명이 붙어서 공이나 차고 뺏고 컴퓨터, 핸드폰, 뭐 기계에나 관심이나 있지 말해야 압니다, 남자는. 그리고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다 말하면 나를 미친으로 보지 않을까? No. No, no. 문제를 말하고 남자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게 남자는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우리 한 걸음씩 해봅시다. 네 번째, 잘 웃는 여자.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가 하는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죠. 남자는 함께 있는 여자의 텐션에 따라 지금 즐겁다, 지금 답답하다 이걸 느껴요. 시크, 도도. 늘 밝고 항상 잘 웃는다고 절대 쉬운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남자랑 절대 엮이기 싫어서 뚱해 있는 거라면 오케이. 그거 말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기녀가 되고 싶다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분 좋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발랄하게 잘 웃어주고 밝은 텐션을 유지할 것. 그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남자의 호의를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 챙겨주는 여자. 이미 남자가 잘 하고 있는데 잔소리를 계속하거나 남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뺏어가서 다 해주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한 끗의 디테일을 메꿔주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엄마의 따뜻함을 잊지 못해. 엄마들은 정말 잘 챙겨주지만 그 대신 잔소리와 간섭이 콤보로 따라오지. 하지만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챙겨주되 잔소리와 간섭만 안 할 수 있다면 남자는 너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이상 다섯 가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행동. 이 다섯 개를 다 해야만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싫어한다 의 개념이 아닌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나 나름 괜찮은데 왜 남자에게 인기가 없지? 하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걸 하나 둘 따라하고 체득 체화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인기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 남자는 다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를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잘 애용하세요. 남자도 그걸 원합니다.